비록 잠시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 좌지우시할 권력을 넘겨주는 것 같고, 그래서 그 안에 성도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막 부서지기도 하고,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인사하고,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. 여러분, 학교 다닐 때 일진, 저희 때는 일진이라고 안 불러보고 그냥 뭐라고 불렀는데요. 양아치 들고 이렇게 불순대. 여러분, 일진이 시간마다 끌어 들어왔죠. 돈 내놔. 그리고 삥을 뜯었단 말이에요. 근데 담임선생님 딱 보더니, 야, 오늘 너희들 중에 우리 같은 반에 그 후애들 돈 떠든 놈 있어? 빨리 얘기해봐. 그랬더니요, 뜯긴 놈이 겁나서 말을 못하는 거야. 누가 더 무서운가 지금? 옆에 앉아있냐, 뭐라, 이 새끼야, 뭐 이런단 말이야. 그래서 양아치가 반에 있는 그 친구들 삥땅 뜯고 같은 반 애들 괴롭히는 양아치 주먹이 더 무서운 애는 반에서, 야, 오늘 삥땅 뜯은 애 있으면 얘기해봐. 선생님 혼낼까 봐, 학교에서 막 쫓아내볼까 그랬는데, 그 선생님보다 이놈이 더 무서운 애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. 마귀가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도와다. 근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무슨 생난리를 쳐도 그놈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셔. 누가 더 무서워요? 우리 하나님 더 무서워. 성경께서, 너 왜 마귀를 왜 무서워하니?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할까? 너희를 죽이기만 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? 아멘. 마태복음 10장 38절이죠?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를 죽이기만 하지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?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이는 자를 제일 두려워하죠. 뭐니 뭐니 해도 칼 들고 목을 칠 수 있는 자를 제일 두려워하는데, 그 앞에 꼼짝도 못하고요, 그 앞에 거짓말을 해도 맞다 그러고 더러운 짓을 해도 잘하신다 그러고, 그리고 자기 모가지를 자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앞에 가서 벌벌 떨고 있고 하고 있는데, 우리에서 왜 그 자들을 두려워하느냐? 너희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을 지옥에까지 던져넣으시는 그분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냐?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놈을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 뿐이라, 너희들이 이놈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고,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라도 세력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,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, 마귀가 너희를 심판하는 자냐? 그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. 그걸 보란 말이에요. 예수님이 심판 당하셨어요? 빌라도에게 당하셨어요? 헤롯에게 당하셨어요? 사내들인 그 대제사장에게 당했습니다. 가야마에게 당하고 안나스에게 당하셨어요? 예수님을 그들은 심판했습니다. 재판했단 말이에요. 그러나 누가 심판하는 자냐? 저 위에 앉으셔서 온 세상 모든 존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, 누가 감히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냐? 그런데 그분이 마치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너희를 죽이겠다고 총칼을 든 자들 앞에 벌벌 떤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냐고. 그리고 두려워야 될, 마땅히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,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하세요? 하나님의 손에,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지니라. 그리고 또 뭐라 하죠?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그랬어요. 지옥에 던져놓으시는 분이라. 그러니까 진짜로 담임선생님이 두려운 사람은요, 저 새끼가 뺏어갔어요. 그래요. 얘도 두려운데 얘를 학교에서 쫓아낼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. 아멘. 우리 하나님 두려워합시다. 성령님이 그걸 가르치시다면, 뭘 가르쳐? 하나님 경외하는,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. 그분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정말, 그분이 심판하신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, 그 외에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성령의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, 여러가지 체험이나 은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놀라운 신령한 경험들이 우리들을 참 위로하고 또 힘줄 때에도 많이 있지만, 성령이